축성 기술로 본 한국의 성과 8차시 5에서 7세기의 신라 성곽 성곽 속으로 자, 이번에는 5에서 7세기 신라 성곽에 대해 알아봅시다. 네, 재밌겠는걸요? 5세기에 이르면 신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비왕과 소지왕대의 왕권 강화 노력에 이어 6세기 초법흥왕은 중국의 발달된 정치제도를 받아들이는 한편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진흥왕대에는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대중국 직항로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신라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후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한 고구려와 백제의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하게 되자 신라는 당과의 외교적 관계를 공고히 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치기 위한 군사 동맹을 맺게 됨으로써 삼국 간의 내전은 통일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당연합군은 660년, 마침내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보장왕의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한반도의 변방에 있었던 신라가 이처럼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발달된 축성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독특한 축성기술로 견고한 성곽은 신라가 점령지역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신라 석축성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기의 성곽 중 신라 성곽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시대적 배경. 좌랑님. 5에서 7세기의 시대적 배경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죠. 경주 평해를 배경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신라는 5세기경 드디어 소백산맥을 넘어 중령 이북지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신라는 새로 점령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토성 중심의 기존 축성 방법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석축 성곽을 구축하게 됩니다. 문경 고모산성이나 보은 3년 산성 등 5세기 대에 축성된 성곽을 보면 협축식 전면 석축 성벽으로 구축된 2 0 m 가 넘은 높은 채성벽과 보축 성벽, 현문식 성문과 반원형의 치성, 사다리꼴 형태의 수구, 세장 방형의 성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곽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특징은,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신라의 고유한 축성 기법입니다. 이러한 축성법의 원천 기술이 과연 신라가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이러한 발달된 축성 기법을 바탕으로 새로 점령한 지역의 중심지에는 둘레 1km 내외의 치소성을 쌓았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보루성을 쌓아 각각의 성들이 방사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점령 지역을 행정적, 군사적으로 관할하고 적의 침입 시 상호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세기에서 7세기의 신라성의 축성 기법에서는 공통적인 속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신라는 입지와 규모에 따라 표준화된 축성법과 숙련된 기술자 집단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신라의 대장척당은 오늘날의 공병 부대처럼 축성과 토목 공사를 전담으로 하는 부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주요 성과. 이 시기의 주요 성곽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문경 고모산성에 대해 알아보죠. 고모산성은 충주에서 소백산을 넘어 상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으로 둘레는 1,300m입니다. 협축식으로 구축된 성벽의 높이는 20m에 달하고 외벽에는 단면 삼각형의 보축 성벽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성벽에는 반원형의 치가 확인되었으며, 현문식의 성문과 사다리꼴의 수구, 대형 목과 구조물, 투성용 석환 무더기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모산성은 가장 이른 시기에 신라 석축산성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보은 3년산성입니다. 3년산성은 청주에서 상주로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둘레는 1.6km에 달하는 대형 석축성입니다. 판석형의 성돌로 높이 20m가 넘게 구축하였고 남문과 북문, 동문은 현문식이며 입수구는 사다리꼴 모양, 출수구는 오각형 모양의 수구가 잘 남아 있습니다. 발굴조사 결과 외면에서는 편축처럼 보이지만 바닥을 정지하고 양면을 거의 같은 높이로 쌓은 후 내벽의 중간 부분까지 흙으로 다져올린 협축식 성벽임이 밝혀졌습니다. 삼년산성은 자비 마립간 13년 축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5세기 말경에 신라의 축성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온달산성은 단양에서 정선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둘레는 532m입니다. 온달이라는 영칭 때문에 고구려 성으로 추정되기도 하였지만, 고구려의 축성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판석 형태의 세장한 성돌로 높이 9.6m 정도를 구축하였으며, 성문의 구조는 현문식이며, 성벽 외부에는 보축을 하였고, 입수구와 출수구가 좁고, 길쭉한 사다리 꼴인 수구가 남아 있습니다. 온달 산성은 3년 산성과 축성 방식이 유사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의 대표적인 신라 산성의 하나입니다. 아차 산성은 한강이 조망되고 3번 국도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둘레는 1km 남짓한 규모의 석축 산성입니다. 발굴 조사 결과 사각형으로 가공된 장방형의 성돌로 협축식으로 구축하였으며 외벽에는 단면 삼각형의 보축 성벽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문은 현문식이며 성내에서 다량의 기화가 출토되었는데 북한이라 쓰여진 명문 기화가 출토되어 삼국시대에는 북한 산성이 아차 산성이었음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차 산성의 축성 시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모 산성은 양주에서 적성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둘레는 693m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8m 정도이며 장방형으로 잘 다듬은 성덜로 정연하게 쌓았으며 외벽에는 높은 보축 성벽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성문은 현문식으로 구축되었으며 문구부 바닥에서는 수구가 확인되었습니다. 대모산성은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6세기 중엽 이후에 구축된 것으로 신라 축성법의 특징이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축성 기법의 특징 축성 기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성의 입지부터 알려 주세요. 가장 중요한 신라 성곽의 입지는 교통로였습니다. 대부분의 성곽은 수로나 주요 간선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축성되었으며 배후에는 넓은 평야 지역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넓은 지역을 조망할 수 있지만 해발 고도는 표고 100에서 2 0 0미 내외의 구릉성 지역에 계곡을 아우르도록 포곡식으로 구축되어 성내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신라 성곽은 대략 5k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며 둘레 1km 내외의 대형 성곽이 방사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성곽은 치소성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지금의 군현단위마다 대형 성곽이 하나씩 배치하여 적의 침입시 각각의 성이 상호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성이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가 되었으므로 성내에는 기와가 사용된 많은 초석 건물이 확인되며, 성곽 주변에는 산성 운영 주체 세력과 관련되는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축성 기초를 알려주십시오. 성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삼국시대 신라성의 입지는 능선 정상부에서 아래쪽으로 8에서 9부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사면은 니은 자 형태나 층단식으로 정지하고 계곡부는 흙이나 돌로 다짐을 하고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반 구간은 턱을 조성하여 성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성돌의 석재는 시대에 따라 변화됩니다. 화강암이나 현무암과 같은 단단한 암석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도구와 가공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에서 7세기 때의 신라 석축성의 석재는 전리가 발달하여 잘라내기 용이한 전판암이나 석회암 같은 퇴적암이나 화강편마암, 운무편암 안사람 같은 변성암을 활용하였습니다. 석축 성벽에 사용되는 성돌은 가공 정도에 따라 자연석, 할석, 가공석으로 구분됩니다. 전리면을 따라 돌을 잘라내고 가공하는 숙련된 기술과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5에서 7세기 대의 신라 성돌의 특징은 편암계통의 성돌을 장방형이나 세장방형으로 가공하여 평면 형태는 사다리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돌의 두께는 10에서 20cm로 두껍지 않고 성돌의 장폭비는 1대2에서 1대4 세장한 형태를 띠며 성돌의 무게는 40에서 60kg 정도여서 한 사람이 등짐으로 운반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의 무게로 가공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5에서 7세기들 신라 석축 성벽은 협축식 전면 석축 성벽으로 높게 쌓은 성벽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벽의 단면은 기저부가 넓고 위가 좁은 사다리꼴 모양이며 가공된 성돌로 바른층 쌓기 식으로 쌓은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길쭉한 뒤체음도를 치밀하게 물리도록 하여 건식 쌓기를 하여 성벽의 견고성을 더하였습니다. 성벽 기저부의 안반이 노출될 경우 바닥을 층단식으로 정지하고 성벽을 쌓았으며 내벽 안쪽과 경사면 사이는 점토로 충진하여 내환도를 조성하였습니다. 어라? 보축 성벽은 무엇인가요? 신라 성벽의 가장 특징적인 구조물 중에 하나이죠. 최성벽을 전년 석축으로 견고하게 쌓더라도 성벽이 높아지면 성벽 내부의 횡압력이 작용하여 성벽의 붕괴 위험도 커지게 되므로 최성벽의 외부에 다시 보강용 성벽을 쌓아 구조적으로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축 성벽의 높이와 형태는 산성의 입지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확인되며 보축 성벽의 외부에는 다시 점토로 보강하여 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문식 성문은 최성벽을 일정한 높이까지 쌓고 그 위에 만든 성문으로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특이한 성문으로 외부에서 보면 요자 형태입니다. 현문은 방어력을 높이기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구축한 독특한 형태의 성문이며 성문의 위치도 적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능선과 계곡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 설치하여 적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문의 높이는 대략 3m 정도이며 현문 바닥에는 수구가 배치되고 확수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성문과 문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라식 석축 성벽은 기본적으로 건식 쌓기에 해당하므로 일상적인 우수는 성벽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구조지만 많은 양의 물이 배출되도록 성벽에 별도의 수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수구는 성벽을 통과하여 성내의 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형태는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사다리꼴이나 삼각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벽 중 현문식 성문을 설치한 문구부의 위치가 가장 낮으므로 문구부의 바닥에도 수구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라성곽을 발굴하면 성 내부의 가장 저지대에 해당되는 지점에서는 반드시 대형의 석축 집수 시설이 확인됩니다. 장방형이나 방형, 원형 등 지형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최성벽의 형태로 가공된 석재를 쌓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뒷 부분에는 일정한 두께로 점토를 다져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석환이네요. 네, 성벽 안쪽에는 성곽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석환이 놓여 있음이 확인됩니다. 석환은 무게 9에서 15kg 정도의 강돌이 대부분인데 석환 무더기 근처에는 석환을 멀리 날려보낼 수 있도록 투석기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건축 기술은 축성 기술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신라의 산성은 규모가 크고 행정과 군사의 기능을 겸비한 치소성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성내에는 관아, 지위 처서, 병영, 다수의 창고 시설과 의례 시설 등이 구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신라성에서는 기단과 초석을 갖춘 다수의 건물과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라성각의 기초 유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축성을 위하여 먼저 축성 기초를 조성하였는데, 구릉 정상부나 정상부에서 약간 낮은 지점을 택하여 표토를 걷어내고 니은자 형태로 땅을 파고 기초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때 성의 기초를 조성하는 방법은 다음에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수평기초는 성벽 구간이 평지나 곡간부의 연약 지반을 통과하는 곳에서 확인됩니다. 뻘층을 걷어내고 마사토와 적심석 등을 교대로 다지거나 지정목을 박아 견고하게 한후 성을 축조하였습니다. 경사기초는 곡간부의 토심이 얕아 안반이 드러난 경우 수평화하기에는 공력이 많이 소요될 때에는 경사기초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성돌이 노일 자리는 정으로 파서 성돌의 미끄러짐을 방지하였습니다. 층단기초는 마사토나 부식 간반 지형이 노출되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기초 방식으로 산 경사면을 따라가며 성벽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층 따기를 하여 기초를 조성하였습니다. 자연 안반 기초는 성사흘 자리에 튼튼한 안맥이 지나고 있을 경우 안반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채 성도를 놓을 기저구만 정으로 쪼아서 기초를 조성하면서 안반에 턱을 주어 기단석이 밖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laughs> 나와 같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퀴즈를 통해 이제까지 들려준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5에서 7세기의 신라 성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